그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국제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먼저 제 시작을 하자고 하면은 네, 저는 이데일리라는 신문사에서 베이징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이데일리라는 신문사를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2000년에 생겨난 경제 전문 신문입니다. 초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다가 현재는 이제 TV와 신문까지 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베이징과도 미국에 이렇게 특파원을 지금 파견하고 있고 제가 2019년부터 베이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실까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옮길 수가 없어서. 조정 가능할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하나 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학교,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이렇게 중국에서 유학을 해서 특파원으로 온 경우가 많지가 않다고 해요. 왜냐면 유학을 하고 나서 기자가 된 경우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특파원이라는 이런 자리에도 오기도 쉽지 않았는데 제가 굉장히 운이 좋게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잡지사는 이제 산둥에 있는 한 잡지사인데 유학생으로 중국에 와서 느낀 점과 특파원으로 와서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좀 이렇게 적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기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저한테 뜻깊은 그런 그 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민대학교에서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사실은 계속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친구들보다는 제가 당연히 장점이 없기 때문에 되기 힘들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또 경영학과를 나오고 해서 은행에서 인턴을 했었어요. 은행에서 이제 인턴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재밌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제가 계속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꿈을 좀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기자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널A랑 이제 TV조선 이런 종편에서부터 이렇게 인턴 기자를 시작을 해서 초반에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대학교 안에서 뭐 언론고시 반이니 해서 좀 준비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좀 늦게 준비를 한 편이라서 어떻게 좀 저만의 그런 좀 특색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행히 운 좋게 이데일리라는 신문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 또 이데일리에 있으면서 제가 당연히 중국 쪽을 공부했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강점을 살려서 그런 기획 기사나 이런 것도 많이 썼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언론재단에 이렇게 선정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취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캐나다 그리고 이제 북유럽 그리고 일본 중국 이렇게 저희가 다니면서 직접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중국을 담당을 했었어요. 사실 제가 하던 부분이 아니라 다른 이제 선배가 이제 해오던 부분인데 갑자기 이제 좀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찾다가 그래 정은이가 중국어를 잘하니까 정은이한테 맡겨보자 이렇게 해서 맡겨주셔서 그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아무래도 저희가 중국에서 다들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좀 장점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길까요? 네, 저는 이제 멀티미디어형 기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 이제 방송국도 있다 보니까 가끔 방송도 출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회사뿐 아니라 뭐 다른 회사 이제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도 가끔 출연을 해서 관련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중국에 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또 많은 각종 포럼 같은 것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래도 최근에는 유튜브가 워낙 대세라서 네, 유튜브 같은 거를 또 하는 기자분들이 많은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가서, 좀 멀티미디어형 기자가 되려면 아직은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기자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오프라인이면은 좀 여쭙고 싶은데, 기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어요. 물론 뭐 지금 수업 들으시는 게 제가 강제로 들으시는지 자원해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좀 기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 뭐 하는 직업인가? 이런 거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스 미디어 속에 보이는 기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뭐 당당하고 좀 저돌적이고, 아무래도 배우들이 굉장히 잘생기고 예쁘고 뭐 이런 모습을 좀 많은 그렇게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긴 어려우니까 총영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이미지를 어떻게, 뭐 하여튼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기자는 이제 정보가 많다. 뭐 회사 보는 돌아가는 거 제일 많이 정보가 제일 많을 것이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정보를 취득해서 이제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인데, 또 그중에서도 기사가 될수 있는지 안 되는지 뭐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 정말 그런 이미지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영화 속의 주제로도 사실 기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그런 좀 소재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정치, 뭐 경제 이런 쪽으로 다할수 있고, 또 그런 또 어떻게 보면은 막 비리 속에 나오는 그런 나쁜 기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재밌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소재로 쓰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옛날 영화긴 한데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네,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제 사실 현실에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비좁은 곳에서 이렇게 기사를 쓰고, 대부분 뭐 요즘 취재 열기 워낙 아니, 너 뜨겁다 왜 이렇게 보니까 앞에 있지? 이렇게 막 서로 치기도 하고, 여기 아마 김연아 선수인 것 같은데, 김연아 선수 한 명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이렇게 서로 좋은 자리를 선정하려고 이렇게 굉장히 취재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취재하지 마세요 이렇게 밀치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또 열악하다 보면 그냥 땅바닥에서 글도 쓰고, 이제 뭐 정말 익숙하게, 저는 이제 차 안에서 글 쓰는 게 정말 익숙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차 안에서 글 쓰면 머리 아프지 않아? 근데 초반엔 진짜 머리도 아프고 막 울렁거리고 했는데, 이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근데 차 안에서 핸드폰 보는 건 머리가 아픈데 이제 글 쓰는 건 괜찮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 그런, 조금 사실은 좀 그런 직업이 아닌가. 굉장히 좀 외롭고 많이 좀 겉보기와 다르게 아주 슬픈 일이 많습니다. 저는 한 번은 그 베이징 특파원 되기 전에 베이징으로 취재를 온 적이 있었는데, 베이징 모토쇼 당시 이제 취재를 왔었는데, 모토쇼 이제 그때 당시 G드래곤이 그 모토쇼에 그한 모델로 왔었어요. 그래서 그 팬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 거예요. 근데 저는 팬이 아니라 기자로 간 건데, 그
보호한 요원분이 제가 팬인 줄 알고 서로 막 나가라고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나 기자다라고 했는데 마침 그때 제가 명찰이 기자 명찰이 아니고 뭐 아무튼 다른 명찰이 뭐가 있었나? 아무튼 그래서 너 같은 애들이 너무 많다. 나가라 막 이러면서 결국에 저를 이렇게 남자 두명 보안위원이 저를 이렇게 양쪽으로 끌고 막 끌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지드래곤 보려고 온 것도 아닌데 이제 뭐 그런 굉장히 이제 서운하게끔 내가 이거 취재하려고 이런 취급까지 당해야 되고 뭐 그런 서운한 일도 있었고 특히 중국이다 보니까 조금 더어 그런 좀 보안이 조금 더첫좀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그런 일이 많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기레기라는 말이 또 생겼잖아요. 기자 플러스 쓰레기라는 말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그런 좀안 좋은 시선들도 많이 생기고 특히 이제 댓글을 달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악플을 많이 달립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는 뭐 메일로 이제 보내 샤넬 항의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 일단은 또 저희가 중국에 대한 정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중국에 대한 기사를 쓰면 일단은 악플이 일단 먼저 달리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기자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중국을 취재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조금 한국보다는 남녀 평등이 좀잘 되니까 남자들이 좀 가사 일을 좀더 많이 하고 이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뭐 댓글이 보니까 뭐 중국 남자랑 결혼하셔라 뭐 이러면서 뭐글 쓰는 순간부터 뭐 여기잔 줄 알았다 이런 뭐 댓글이 굉장히 자극적인 댓글이 많았고 이뿐만 아니라 막 요즘은 기자들의 얼굴이 이제 프로필에 붙으니까 뭐 기자 얼굴에 대해서 뭐 얼굴이 이쁘니 안 이쁘니 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뭐 얘는 뭐 시집을 못 가겠느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아무튼 굉장히 그런 발언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게좀 멘탈이 만약에 약하면은 진짜 악플에 이제 신경을 또 많이 받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사실 거의 뭐 신경을 안 쓰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셔도 뭐 어떤 분은 뭐 정은아 이러면서 이름도 불러주시고 정은아 이런 기사 쓰지 마라 뭐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해주시는데 뭐 이제 아무래도 댓글이라는 것 자체는 조금 익명성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진짜 실제로 만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그래도 뭐 물론 상처를 받으려면 상처 받을 수 있고 그런 게또 기자의 직업의 또 하나의 또 고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든 신문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읽으시나요? 신문 보신 지 엄청 오래되시지 않았어요? 이 종이 신문 같은 거? 그죠?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16년도 조사인데요. 20대가 이제 종이신문을 읽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이제 150초라는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이게 2016년도니까 지금이면 당연히 뭐 100초도 안될 수도 있겠죠. 종이신문을 아예 안 보는 본 적도 없는 젊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 때만 해도 이제 아침에 이제 아빠가 항상 신문을 여러 개 시키시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줄 꺼서 이렇게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다 핸드폰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종이 신문을 보는 이용도는 확실히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제 또 멸종 위기 직업에 또 이제 신문 기자가 있는데요. 한번더 누르시면 나와요. 네, 1위가 이제 우편 배달부, 그리고 4위가 신문 기자라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문은 사람들이 잘 보지 않다 보니까 신문 기자는 없어질 거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었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우리 기자라는 직업이 없어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것 같아요. 워낙 유튜버들도 많아지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절망적인 이모티콘. 네, 이거는 이제 알랭드 보통이라는 유명한 작가분이 쓰신 이제 뉴스의 시대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책 굉장히 가벼운 책이라서 금방 읽어볼 수 있으니까 혹시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때 이제 JTBC에 나오셔서 이제 이분이 한 말이, 물론 우리가 신문을 보진 않지만 하루하루 사람들이 진짜 영향을 받는 거는 뉴스다. 뉴스야말로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휴대전화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문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뉴스는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자들은 어쨌든 뉴스를 찾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뭐 네이버를 확인하든, 네이트를 확인하든, 카카오톡을 확인하든, 확인해서 보는 게, 아, 오늘 무슨 뉴스가 있나 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이라는 종이신문이라는 그런 매체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기자라는 직업은 어쨌든 필요할 거고, 어떤 이제 우리의 뉴스의 소비 방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